안녕하세요. IO 디바이스 서버군의 네포트 제품인 CIH14A를 소개하겠습니다. IO 디바이스 서버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입력 포트 혹은 디지털 출력 포트를 감시 및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세로 123mm, 가로 174mm, 높이 28mm로 무게는 약 263g입니다. 입력 포트는 4개의 포토커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DC 2.2V 이상의 경우 하이로 인식하며 1.2V 이하의 경우 로우로 인식합니다. 만약 스위치나 릴레이로 신호를 줄 경우에는 드라이 컨택트 어댑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력 포트는 4개로 되어 있으며 릴레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릴레이 최대 허용치는 피크일 경우 포함 DC 28V 5A입니다. AC 제어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워 릴레이가 필요합니다. 전원은 터미널 블록으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으며 DC 8.5V에서 38V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랜 포트, 시리얼 통신을 위한 RS232 포트가 있습니다. 또한 펌웨어 및 HTML 업그레이드를 위한 ISP 스위치도 있습니다. 제품의 입출력 상태 및 네트워크 상태는 LE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입출력 포트를 감시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웹브라우저에 제품 IP 주소를 입력하여 제품에 내장된 웹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솔렛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감시 제어가 가능하며 만약 여러 대의 제품을 동시에 한 화면에서 감시 및 제어를 하고자 할 경우, 윈도우즈용 모드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러 대의 IO 제품의 값을 원하는 구성으로 제작하여 감시 및 제어 화면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IDIS 200을 연동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CIH14A는 구성에 따라 현장의 입력 포트 값을 원격지의 출력 포트로 전달하는 인터넷 스위치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최대 8개까지 가능합니다. 제품과의 통신은 모드버스 TCP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크로 기능이 있어 입력 포트 값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은 연산을 처리해 출력 포트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